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아니다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모처럼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바로 부당해고에 반대하며 무려 309일간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김진숙 지도위원. 드디어 땅으로 건강하게 내려오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환한 웃음 보이시죠? 전국에서 모여들었었던 희망버스 시민들, 그리고 조중동 정부 여당의 언론 플레이에 과감하게 맞서주었던 SNS 군단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고 감동스러운 장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 또 막 재뿌리고 그러는 세력들 꼭 있잖아요. 노사합의도 원만하게 잘 되고 본인도 병원 치료 후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수사해야겠다는 검찰 나리들. 이분들. 예전에 있잖아요. 경영 책임은 무조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탈세, 횡령의 비자금 등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소환 요구에 쿨하게 불응하고 해외 도피까지 밥 먹듯 했던 바로 그 회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고 그랬던 나리들이잖아요. 아주 그냥 대놓고 구타리 부르시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법원에서 김진숙 지도위원 구속영장 달라고 떼쓰는 초딩 검찰에 에라이 놈아! 하면서 기각을 날려주셨잖아요. 어떡해. 저번엔 한명숙 전 총리님한테 물 먹으시더니 또 한 잔 드셨어? 이제 그냥 아주 정수기 한 대 나들어 알겠어요. 아주 쭉쭉 들이키시게. 사실 요즘 우리가 아까 그쪽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거든요. 왜냐고요? 한미협회 강행하려고 국회 옆에서 그렇게 분주하셨던 각하. 그렇게 국민들 잠 못 들고 촛불 들게 만들더니 기어코 국회로 거침없이 돌격 외쳐주셨더라고요. 온 여의도 바닥을 경찰로 쫙 도배하고서야 드디어 이렇게 등장해주신 우리 각하.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이 주옥같은 드립들 정말 하나하나 받아쓰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개그 실력이세요. 야당은 왜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나를 믿어달라. 선이다. 어머, 왜세요? 우린 둘 다 안 믿어요. 그냥 미국인이랑 뼛속까지 친밀한 그런 거잖아. 어떻게 믿어? 그리고요.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인데 잘 안 됐죠. 그쵸?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이 가우는 정직인데 원래 옛날부터 막 못 지키고 그러시더라고. 거기다가요. 주권국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건다. 어째스까? 그 자존심 말이죠. 모르셨나 본데 이 불평등한 한미FTA 조약 체결하고도 좋다고 미국인이 써준 연설문 있고 박수 받고 그랬을 때 그때 바로 떠리로 다 팔아치웠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번 주를 가장 폭풍 인기로 몰아갔던 바로 그 각하의 발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FTA 비준안 통과시켜주면 3개월 내 ISD 재협상하겠다. 어머머, 뭐야? 제2의 747이야? 마음 급하니까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암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분이셔도 그렇죠. 이건 좀 너무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미국인이랑 뼛속까지 친미인 분 안 믿는다고요. 당장 오늘 내일 얘기도 획획 바뀌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각하에게 있어서 3개월이란 4대강을 한 번 더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게다가 이제 와서 재협상한다 그럼 불고기 사주신 오바마 영화는 어떡하라고요? 걱정 마세요. 오바마 영화는 우리 각하 마음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바마 영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럼요. 이미 미국 의회에서 박수까지 받고 계산 끝난 일인데 의각께서 절대 되돌리고 그러실 분 아닙니다. 걱정 마.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조건 내걸고
황당한 딜이 던지는 참 꿈도 야무진 카카의 발언을 두고 우리 네티즌들 또 크게 가마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진정한 협상의 달인의 비법을 한번 배워보고자 너도 나도 따라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일단 3개월 패러드 시리즈입니다. 일단 김태희를 저와 혼인시켜주세요. 3개월 안에 김태희 씨에게 결혼 허락받겠습니다. 오, 교수님, 제게 일단 A+를 주시면 3개월 내에 과제를 해서 내도록 할게요. 일단 10억을 주세요. 3개월 안에 로또 당첨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최고봉은? 장난 아닙니다. 카카, 일단 하야를 하시면 3개월 후에 재신임 투표 꼭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나왔네요. 아주 그냥 진정성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각하께서 만약에 3개월 패러디 쭉 다 받아들여 행동에 옮겨주신다면 우리도 각하의 진심을 어떻게 한번 믿어보도록 할까요? 오, 나 진심이야. 왜? 이러다 정말 각하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각하께서는 벌써 먼 미래, 미지의 길까지 다 생각을 해놓으셨다니까요. 어머, 생각하다 못해 영문판 자서전까지 내셨네. 이야, 역시 대단하시죠? 당장 몇 년 후 미래에는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삽질 못해본 미지의 땅, 미쿡에서 미쿡으로다가 이렇게 책까지 내고 자체 기반 다지게 벌써부터 들어가신 거죠. 조만간 일본으로도 번역돼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책 내신 것까진 좋았는데 하나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네요. 미쿡에서는 이 책에 대한 평가 말인데요. 그게 가뜩이나 다 팔아치운 카카의 자존심까지 팍팍 긁어가며 위협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카카의 영문 자서전은 대부분이 무려 별 한 개로 아주 수두룩하게 주셨더라고요. 댓글들도 하나같이 최악의 평가를 받으셨다는데 국내 알바들 좀 더 푸셔야 되겠어요. 이게 뭐니 이게? 카카 푸비한 세계. 이래가지고는 카카 교회에서 대량 구매하지 않은 이상 뭐 거의 제대로 팔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응? 하지만 카카,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비록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미리부터 내곡동 사저 짓듯 꼼꼼히 준비 중이신 우리 카카의 미지의 길에 대해서 그간 오랫도록 카카의 소중한 벗이었던 우리 조선일보가 카카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 깜짝 이벤트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머머머, 성격도 급하셔. 얼른 보내버리고 싶었구나? 어? 아직 임기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뭐 편하게 미래 살고 싶으면 그냥 얼른 전직 대통령 되시라 뭐 이런 뜻? 이거 조선일보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위험한 데네요. 허위사실 유포에 사회분열 조장 세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조사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이분들 정도는 뭐 애교예요. 지금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뻔뻔한 작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난 11일 있었던 독립투사 고 이병호 선생의 영결식. 고인은 무려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까지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제대로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정부에서 지원 요청에 보내준 것은? 요거 보이시죠? 딸랑 각하 이름 박힌 화환 하나랑 부조금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10만 원.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먹고 떨어지라 이거죠? 협회장님이 이 정도 있던데 다른 독립투사분들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일본 만주군에 혈서 지원까지 했던 열혈 친일파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 현재 기념공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동상까지 삐까뻔쩍하게 세워지고 시에서 직접 제막식까지 열어드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러니 어디 우리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설 수도 있겠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보다도 더 뻔뻔하고 충격적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왜곡. 뼛속까지 애국주의자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미 FTA도 역사 교과서도 뼛속까지 친일 친미주의자들에게 넘겨버리면 바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냉큼 받아서 나라를 다 팔아치워 잡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을 절대 뼛속까지 친일 친미주의자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겠죠? 그럼 뼛속까지 골수 애국적 방송 도도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